영화를 통해 다양한 연기 변신에 성공한 김수미. 억척 배우 김수미의 질곡의 삶. 그 속에서 자연스레 우러나오는 생생한 강의 현장. 지금부터 시작됩니다. 네, 여유만만입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여러분께 소개해 드릴 분은 말이죠. 네. 요즘 영화, 아유, 활약 아주 대단하십니다. 대단하시죠. 그리고 또 강의로서도 아주 바쁜 나날을 보내고 계시는 분이 되겠습니다. 네, 오늘의 주인공이십니다. 김수미 씨 모십니다. 박수 받으세요! 어서오세요. 반갑습니다. 잘해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아유, 요즘 저, 포스터 보고 저 깜짝 놀랐어요. 제일 먼저 그 생각 먼저 나는데 그거 가발이죠? 가발이죠. 네. 아, 너무 인상적이죠. 너무, 예. 너무 인상적이에요, 진짜. 네. 아, 요즘 바쁘시겠습니다, 이거 저거 다. 예. 네. 요즘 어떻게 하루를 보내시고 계십니까? 아침에 우선 전 새벽형이라 5시에 일어나요. 네. 일어나서 차 마시면서 신문 보고 네. 그리고 1시간 산책하고 네. 운동하고 네. 사우나하고 네. 집에 오면 8시 네. 그렇게 시작해요. 아니 보통들 연예인들이 야행성이 돼서 예. 아침 늦잠을 많이 자는 편이거든요. 예. 좀 틀리신 모양이에요? 저는 이상해요. 어. 그렇게 체질이 바뀌었어요. 네. 20대 때 야행성이었는데 네. 한 40대부터 바뀌어서 참 좋아요. 네. 네. 예전에는 여러분도 네. 잘 아시지만 TV에서만 잘 뵐 수 있었는데 요즘에는 영화 활동을 참 열심히 하고 계시잖아요. 네. 특별한 계기도 있으셨어요. 작년에 처음에 이제 영화 한 편 네. 제의받고 해보니까, 네. 아, 이제 그 좀 여유를 갖고 해야 되겠다. 우선 조금 여유가 있어요. 네. 여유가 있고, TV는 녹한 날, 연습 날, 야외 촬영 딱딱 정해져 있거든요. 네, 네. 어기면은 안 되거든요. 네. 근데 영화는 우선 내 스케줄을 주면은 거기에 스케줄을 잡기 때문에 네. 조금 쉬엄쉬엄 하자 해서 했는데 한편 하고 하다 보니까 아 그쪽으로 자꾸 편안한 것 같아갖고 네. 계속 어떻게 하게 됐어요. 더 큰 매력을 느끼시는군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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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많은 매력을 이제 느끼셨다는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럼 앞으로도 영화를 더 많이 하시겠네요. 조금 더 하고 네. TV. 네네. 아유, 좋죠. 혹시 빈자리 있으면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예. 일단요, 네. 화면 나눠보기, 말씀 나누기 전에, 네. 이제까지 영화에서 활동하셨던 모습 저희가 또 화면으로 준비했거든요. 네네. 보시죠. 보시겠습니다. 브라운관을 넘어 스크린에서까지 종횡무진 활약하는 배우 김수미. 꼭 사과 맛깔스러운 김수미의 연기 변신. 함께 볼까요? 1982년 김수미가 처음 출연했던 영화 화순이. 그 누구도 김수미만큼 화순이를 연기할 수 없다는 도장을 찍을 만큼 뚜렷한 연기 솜씨를 뽐냈던 스크린 데뷔작이었다. 자꾸 소리가 뭐야? 격하시고 좀 거치시고 인생을 굉장히 거칠게 사신 그런 연기를 많이 하셨는데 아이고 왜 이렇게 뜸해서? 감칠맛 나는 포장마차 할머니 역도 오케이! 이때부터 김수미 영화 인생 다시 해피데이! 대가리 막 간다! 100%가 아닌 정말 사람들의 그 기대치를 넘어선 연기를 하시니까 와 진짜 대단하시다. 또한 후배 배우 김사나와 열띤 코믹 연기를 선보이기도 했는데 엄마 미모 봐라. 남자들이 가만뒀겠냐. 나 눈썹 하나 까딱 안 했다. 야 이년아 내가 이 박사님을 또한 고스톱질 때 왜 이렇게 미친 듯이 고스톱질은 줄 알아. 네 아빠 보고 싶어서 지는 거야. 안 그러면 미칠 것 같아서 이년아. 철없으면서도 엉뚱하고 귀여운 엄마 역을 맡아 연기 실력을 120% 발휘했다. 그지? 어머니를 느끼게 하고 우리 이웃의 아줌마 같고 또 어디 역할을 하더라도 가장 그 적절한 그 아주 액기스를 잘 뽑아내는 그런 배우예요. 던지는 것마다 그대로 드세거나 코믹스러운 캐릭터뿐만 아니라 우리네 심금을 울리는 가슴 찡한 어머니 역도 거뜬하게 소화하는 김수미. 그런 일 있으면 진작 상의부터 했어야지. 직장 간든다 소리 하지 마. 애미 죽는 꼴 안 보려면. 아 야구는 이 시간까지 저녁 단. 이 영화에서 김수미의 연기는 많은 이들의 눈시울을 뜨겁게 적셔주었다. 그리고 올해 그녀의 새로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영화 맘파도. 사람이 지인 앞 쫓아댕기를 관찰.
엽기 욕쟁이 할머니로 변신을 시도한 김수미. 이번 역할도 딱이다. 전 촬영을 했다라기보다는 김수미 선생님하고 연애를 한 것 같아요. 그런대로 굉장히 좋았고. 우지 마. 아니, 우리 좋아하는 게벼. 할머니 나 좋아해? 몰라. 오늘은 마파도 주연 배우들의 무대 인사가 있는 날. 김수미도 직접 관객들을 만나기 위해 극장을 찾았다. 개봉 전부터 많은 관심을 끌었기에 극장은 관객들로 초만원. 저 진한 댁을 맡은 김수미입니다. 제 마음은 이 무대에서 큰 소리라도 올리고 싶을 정도로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김수미 선배님을 응원하기 위해 이 자리에 나왔다는 후배 박경일. 선배를 위해 친히 준비한 과일 선물까지. 보이는 데서 대야죠. 재밌었어요. 김수미의 봄을 제1호. 바로 경님처럼 김수미를 따르는 마음 착한 후배들이다. 저 그러니까 마침 따님이 저랑 동갑이셔가지고요. 딸처럼 생각해주셔가지고 너무 정말 어머님 같아요. 그리고 너무 좋아요. 스크린을 통한 제2의 도약. 배우 김수미의 또 다른 모습 다시 한번 기대해 볼게요. 다시 또 모녀지간으로 연기할 수 있는 그날만을 기다리며 늘 뒤에서 응원하는 딸, 제2의 딸이 있다는 거 잊지 말아주시고요. 연기자로서 선생님께서 보여주셨던 부분 열심히 잘 보고 배워서 부끄럽지 않은 후배가 되겠습니다. 선생님 건강하십시오. 앞으로 많이 정말 그동안처럼 훌륭한 연기 보여주셔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한테 행복을 주셨으면 합니다. 앞으로도 많이 예뻐해 주시고요. 선생님 파이팅이에요. 파이팅! 네, 저 응원하는 후배들이 참 많습니다. 그 저 친한 후배들이 누구누구입니까? 좀 저 열거할 수 있어요? 네, 뭐 여기 아까 인터뷰했던 네네, 후배들은 다 친하고 우선 네. 그 작품을 시작하게 되면 예. 분위기가 좋아야 돼요. 예. 화합이 잘 돼야 예. 되기 때문에 젊은 친구들은 어려워서 선뜻 못하기 때문에 예. 제가 일부러 농담도 막 하고 예. 밥도 같이 먹고 예. 이렇게 편안하게 작품 활동하는 가족처럼 예. 그렇게 하니까 자연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김수미 씨 자체가 이제 극복하려고 이제 노력을 많이 하시는 그렇죠. 거죠. 네. 네네. 그래야 후배들이 이제 편하게 네. 다가서니까. 네. 네. 그럼 작품이 끝난 후에도 종종 연락을 한다거나 같이 식사를 한다거나 그런 모임도 갖고 그러세요? 예. 저 김선아 씨하고 조인성 씨는 전화도 오고 제가 녹화하면 제 방에 와서 꼭 인사도 오고 그래요. 네. 네. 이번 영화 찍으면서 생긴 에피소드라든가 뭐 혹시 없을까 싶어요. 그리고 또 일단 욕을 이렇게 마음대로 하니까 좀 시원, 막 시원한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본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왜냐면 제가 그 네. 시골에서 자라서 어렸을 네, 네. 때 또 고향이 좀 전라도 쪽이고 그래서 네. 우리 그 소꿉장난을 빠꼼살이라고 그러거든요. 네. 빠꼼살이 할 때부터 그 욕이 우리 문화예요. 네. 그래서 자연스러워요, 네. 저는. 그런데 제가 하는 욕은 그렇게 흉하지 않대요. 왜냐하면 어렸을 때 많이 해봐서 그런가 봐요. 아주 후련하고 네. 좋아요. 그렇게 네. 하고 나니까. 네. 네. 더 정감 있게 네. 저희들한테 다가오는데 그러다 보면 NG들 많이 날 것 같아요. 잠깐 이번 그 영화에서는 한 몇 달 어디 그 휴양림에 놀러 갔다 온 것 같아요. 네. 예, 경치도 좋았지만 네. 다 인생 한 곱이 넘긴 50대 후반의 그 네. 아줌마들이 만나서 네. 우선 대화도 통하고 네. 그리고 재밌었어요. 재밌고 네. 단체 생활하니까 네. 조금 누가 약간 섭섭하다 해도 눈치들이 빨라서 네. 금방 이렇게 바뀌고 그래서 오히려 마지막 촬영 때 아 이거 대박 나가지고 우리 2편 찍어서 또 만나자 그랬는데 네. 말이 씨가 되려나 예, 현실로 대박이죠. 네. 네. 지금 뭐 기분 좋으시죠? 막 예. 흥행 잘 되고 있다고 하니까 네. 좋죠. 네. 좋은데 이제 무엇보다도 우리가 그 TV나 영화에서 조연을 주로 많이 하잖아요. 네. 조연 배우들이 뭉친 영화도 이렇게 성공할 수 있다. 이거는 많은 후배나 동료들에게 네. 많이 자리매김을 제공하는 것 같아서 참 좋아요. 그리고 젊은 친구들도
그렇게 이그러진 할머니들만 나오는 영화에 네네. 물론 뭐 이문식 씨나 이정진 씨도 등장하지만 네. 그런 영화를 돈 주고 와서 본다는 거에 대해서 네. 너무 고맙고 영화 보는 그 시야가 넓어졌다는 거에 대해서 네. 굉장히 자부심도 가져요. 네. 네. 그 막간에 그 서로들 나누는 얘기들이 또 재밌지 않습니까? 재밌죠. 네, 화제가 비슷하고 네. 그렇게 다섯 시 어떤 얘기를 주로 나눕니까? 주로 이제 그 저는 어디 가든지 먹는 시간에 먹거리를 챙겨요. 네. 그런데 그 정말 무인도를 들어갔는데 새벽에 들어가기 때문에 김밥을 준비를 했어요. 아마 거기는 한 사람만 딱 사는데. 네. 근데 우리가 그래서 얼른 잠깐 짬 날 때 그 한 예. 사람만 사는데 풋고추 뭐 이런 게 열렸어요. 예. 그래서 막 풋고추 따고 그 섬의 주인한테 얘기해서 막 된장도 해가지고 금방 음식 해가지고 불 떼서 뜨거운 밥 해가지고 거기서 먹었던 밥이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요. 군침이 도는 것 같아요. 네. 얘기만 들어도. 그 정말... 바다 보면서 네. 네. 아무것도 없어요. 김치도 없었고 예. 그냥 소스떡 만들어가지고 그냥 네. 밥솥에 넣고 뭐 여운계 씨는 무릎 꿇고 앉아서 장소도 대나무 숲인데 비좁아서 네. 밥 한 솥단지를 여자 넷이 다 먹었어요. 정말 노시는 기분으로 네. 영화를 찍으신 거네요. 네. 정말 뭐 진수성찬보다 더 맛있게 먹었어요. 네. 네, 네. 예. 그렇게 다섯 분이 연배가 어떻게 되십니까? 누가 제일 언니십니까? 여운계 씨가 제일 언니시고 네. 김을동 씨, 네. 저, 네. 김용자 씨, 기래연 씨. 아, 그런 순서군요. 네. 중간 역할이 아주 제일 좋으시겠어요. 네. 위에하고 네. 밑에하고 이렇게. 네. 그리고요, 그 다섯 분이 모이셔서 얘기를 하시다가 항상 감초 연기를 많이 하시다가 공동 주연을 하신 거잖아요. 네. 서로를 얘기하시다 보면 어떤 얘기하시나요? 주연된 기분에 대해서. 근데 사실 네. 우리가 네. 그 너무 평소보다 너무 후질근해한 분장이고 그래서 우리 꼴을 서로 이렇게 보다가 제가 그랬어요. 언니 근데 과연 우리 이런 꼴을 보러 누가 돈 주고 극장에 올까? 네. 나 정말 걱정돼. 네. 글쎄 말이야 누가 올까? 사실 걱정했어요. 네. 그랬는데 연기로 그리고 그 감독님이 네. 그 데뷔 작품인데 정말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네. 물론 젊은 분인데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아들 나이도 돼요. 그래서 그 사람은 잠도 안 자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열심히 해서 네. 이 감독 한번 아주 그냥 명감독 만들어 드리자.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약속하고 열심히 했어요. 몇 개월이나 걸렸어요? 한 3개월 반 정도. 정도? 네. 네. 그 데뷔는 그러면 언제 하신 겁니까? 70년도 했죠. 70년. 예. 그러면 일령엄니 등장은 몇 살 때 등장입니까? 29에요. 그때부터 일령엄니를 하셨군요. 그때부터? 네. 예. 그때부터? 네. 근데 그러니까 결혼하기 전입니까? 결혼 다음이 막 결혼하고 나서 막 결혼하고 네. 나서 할머니 역할부터 네, 하신 네. 거예요. 그러니까 그 참 근데 이 지금도 일령엄니는 뭐 워낙 그 많은 후배들이 계속 흉내를 내면서 이어져 가고 네. 있는데 지금 그 좀 서운하지 않습니까? 그 전원일기가에서 네. 그 못 보여드리는 점이 어떻습니까? 그런데 이제 그 첫 회가 네. 제목이 박수칠 때 떠나라였어요. 네. 차범석 선생님의. 네. 근데 뭔가는 장기적으로 너무 오래 간다고 그래서 꼭 좋은 것만은 아니거든요. 그럼요. 아 이제 지겹다 하기 전에 네. 맺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네. 물론 서운했죠. 네. 22년을 했는데요. 예, 네. 네. 그래서 22년 동안 매주 월요일 날 전원일기 녹화를 했어요. 네. 월요일 날. 그래서 끝내놓고 그 돌아오는 월요일은 제가 서울에 못 있을 것 같아요. 네. 안절부절할 것 같아서 어디 외국으로 갔었어요. 네. 잊으려고. 네. 네. 혹시 그 일용 언니의 모습이 네. 그 김수미 씨의 어머님의 모습과 좀 흡사한 모습은 없었나요? 그 농촌 생활한 네. 거는 흡사한데 네. 우리 언니는 그렇게 수다스럽지 않았어요. 지금도 언젠가 네. 쌀이 문 툭 열면서 막 여기 누가 왜 이거 네. 안 치운 거야 이러면서 나타나실 것 같아요. 늘 고향에 가면 그런 네. 분 꼭 있잖아요. 네. 있잖아요. 네. 동네방네 다 참견하시고. 그 김수미 씨 끼는 누구한테 물려받으신 거예요? 부모님 중에서. 아버님, 어머님. 저는 아버지 같아요. 아버님, 어떤 분이신데요?
아버지는 평소에는 말 수가 없으신데 소주 한잔 하시면은 시인이 되셔요. 네. 예, 그래서 굉장히 좀 낭만이 있으시고 끼듯이 있으시고 제가 그 어렸을 때 그 소꿉장난하면서 연극놀이를 그렇게 해서 이제 연극을 동네 아이들하고 막 제가 가르쳐서 이제 그 대청마루에다 올릴 때 그 무대 막이 있잖아요. 그 천으로 된. 네. 그러면 엄마 그 한복 속치마 망사를 가위로 탁 잘라가지고 예 그러면 우리 어머니 외출복 한볼 있는 속치마를 다 자르면은 저는 막 꼬집혀요 엄마한테 이 옷을 이렇게 근데 우리 아버지는 벌써 이렇게 옛날 뭐 누구처럼 머리 잘라서 공부 도와주지는 못하는 망정 이게 이렇게 하고 싶은데 그까지 그러냐고 그 다음날 그 시내 그 옷가게 가서 막 망사를 둘둘둘 마른 거를 한 점을 사다 주셔가지고 이거 해라. 너 마음대로 해봐라. 예, 마음대로 해봐라. 뭐 그때 천사원 만들려면 그런 게 필요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런 쪽으로 많이 지원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때는 몇 살 때셨어요? 뭐 이제 일곱 여덟 살 때. 근데 그거 옛날에는 그런 TV가 흔한 것도 근데 아니고. 교회에서 이제 주일학교에서 연극도 보고 또 서커스도 보고 그랬잖아요. 그때 우리 문화는 내대화하고 그런 거밖에 없었죠. 그렇죠. 네. 두고두고 부모님들께서 그 얘기 많이 하셨습니까? 어렸을 때 그 얘기를? 네, 많이 했어요. 네, 그래서 그리고 아버지가 굉장히 그 배포가 크셨어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기억으로 저는 그때 별거 아닌 줄 알았지만 그 망사 그 천을 그만큼 살려면은 아버지가 농사진 고구마를 아마 메시가마니를 파셔야 될 돈이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해주신 거 보면 굉장히 배포가 크셨던 것 같아요. 시골에서는 얼마나 같이 사셨습니까? 저는 이제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때부터는 서울로 유학 와가지고 이제 자취하면서 학교 다녔죠. 네. 혼자 올라오신 건가요? 네, 혼자. 부모님들께서 걱정이 굉장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래도 그 당시에 서울로 유학 간다는 건 제 주변에는 거의 없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참 무섭기도 하고 떨려도 어디 서울이란다 한번 가서 보자 좀. 우리 아버지가 너는 큰 인물 될 텐게 일단 큰 데 가서 큰 거 보고 한번 살아보라고 올려 보내주셨어요. 하여튼 그 유학을 서울로 오시게 된 거죠, 그죠? 네. 그 뒤로 부모님들이 뭐 여러 가지로 참 걱정이 많으셨겠어요. 학비 문제도 그렇고. 그렇죠. 그 당시는 농사져서 학비뿐 아니라 생활비까지 하니까 굉장히 큰 돈이었어요. 그런데 한 2학년 때인가 너무 사투리가 심하고 그러니까 애들이 안 놀아주고 그러니까 왕따 시키고 자꾸 놀려 먹었어요. 그 내 말에 대해서 왜냐하면 그 저 남산에 좀 올라가서 올라가자 뭐 이런 거 야 저 산 꼭대기까지 좀 가보자잉 그러면 꼭대기라고 해야 하는데 뭐 아무튼 뭐 그렇게 말하고 뭐 이러니까 애들이 자꾸 놀려 먹어요. 그런데 그때 담임 선생님이 공부도 잘하고 영악하고 그런데 애들한테 너무 시달림 당하니까 자꾸 심부름을 자주 시켰어요. 하루는 저더러 이제 양호실에 가서 왜 그렇게 그 당시는 그 선생님들이랑 서울 애들이 서울말 하는 게 그렇게 이쁜지 김영옥 양호실에 가서 선생님 머리 아픈 약 좀 갖다 주세요. 그래서 양호실을 막 뛰어갔는데 자물쇠가 딱 잠겨 있어요. 어머나 우리 선생님 아프신데 큰일 났다 싶어 와가지고 이제 여기 학생들 딱 있는데 칠판 앞에 와서 이제 큰 소리로 애들한테 이제 선생님이 나 심부름 시켰다. 봐라. 이제 이걸로 엄마 어쩌까 선생님 쇠대가 채워주시오이. 그랬더니 그 쇠대라는 말이 그때부터 별명이 쇠대가 됐어요. 그때도 너무나 학교 가고 싶어서 어둑어둑 할 때 새벽에 가요. 그러면 그때 이제 그 수희 아저씨가 우리 같은 고향 아저씨라 이뻐했는데 전교에 소문이 나가지고 쇠대 오냐. 교장 선생님도 쇠대냐.
이제 그게 웃느라고 한 얘기지만 저는 네. 너무 스트레스 받고 상처가 되고 예. 학교 갈 때 심장이 둥둥 뛰어요. 교문 갈 때 네. 오늘 또 누가 나한테 쇳더라고 그러나 네. 그래가지고 이 사투리를 안 하려고 예. 집에서 무지 연습했어요. 네. 그래도 당황하면 하게 되고 급하면 하게 예. 되고 그랬는데 이제 그 아버지한테 편지를 썼어요. 네. 아버지 공부고 뭐고 큰 인물이고 작파하고 내려갈 텐 게 네. 아버지 와서 이제 전학 수석 해달라고. 네네. 근데 저는 은근히 아버지한테 백점 써달라 참기름도 짜고 그래서 담임 선생님 좀 갖다 드리고 그 어린 나이에 처음에 입학할 때 참기름 네. 큰 대두병으로 짜다 네. 드렸거든요. 예. 이거 농사 지신 거니까. 그런데 아버지가 전보가 왔어요. 예. 웬만하면 전보 안 치시거든요. 비싸니까. 항상 저를 강아지라고 불렀거든요. 네. 강아지야,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만약에 도둑질을 안 했는데 도둑년이라고 하면 아버지 낯들고 새벽차로 올라갈게요. 네. 딱 그렇게 전보를 쳤어요. 그런데 아버지마저 네가 촌년인 건 사실이지 라고 내 편을 안 들어주는데 네. 자꾸 그 전보를 원망스럽지만 네. 자꾸 읽다 보니까 네. 그러다가 그걸 읽다가 그 벽에 이제 거울을 붙여놓은 게 있어요. 네. 그 거울을 솔직히 봤더니 제가 제 자신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네네. 얼굴은 시커멓지 어렸을 때 뛰어놀아서 네. 그 산과 들로 다녀가지고 또 교복은 또 크게 맞춰가지고 팔은 여기까지 나오지 스커트 치마는 질질질 끊지 네. 가방은 이렇지 딱 보니까 정말 촌년이에요. 네. 거기다가 아, 그래서 이런 내 짝이 이래도 나도 놀려먹었을 것이다. 그래가지고 그래, 내가 뭐 도둑질을 한 것도 아니고 촌년을 촌년이라고 놀리는데 네. 어때? 그래, 촌년 셋대 하면 그러냐라고 받아주자. 그런데 그때 알았어요. 네. 그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근데 이, 지금도 그 교훈이 네. 내가 촌년이다라고 인정을 하고 나니까 두려움이 하나도 없어져요. 그리고 상대방이 날 놀려먹어도 네. 밉지가 않고 네. 아무렇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때 그 아버지와 셋대라고 그 백일장을 써가지고 제가 장원을 했어요. 게다가. 그래서 그 저 교장 선생님이 예. 전부 다 정식으로 조회 시간에 저한테 사과하셨어요. 내가 김쇠떼라고 놀려먹은 거 사과하고 네. 사과한다고. 그리고 그때부터 정말 활기차게 방송반에서 네. 일했고 네. 그랬거든요. 그래서 남다르셨네요. 네. 예, 그래서 만약에 네. 가끔 생각해요. 그때 만약에 아버지가 네. 그래 우리 눈에 너도 저기한 강아지 네. 애들한테 그렇게 시달림 당하고 내려와라 했더라면 내가 지금 어떤 자리에 있었을까 네네. 그 생각을 가끔 해요. 네. 특히 그 어머니는 뭐 저 고향에서 네. 그 살림하시고 그랬겠지만 네. 또 마음속으로는 또 얼마나 또 딸 걱정을 많이 했겠습니까? 예, 네. 그런데 이제 어머니라는 그 존재는 제가 이제 어머니 된 입장에서 이렇게 보니까 옛말에 이런 말이 있어요. 딸은 어머니 등어리만 보고 커도 엄마 닮는다. 왜 그러냐면 엄마가 옛날에 새우젓 장수 엄마가 맨날 새우젓도 그 애 깨기 전에 새우젓 팔러 나가면 그 애들은 엄마 등어리밖에 못 본대요. 무거워서 못 돌아본대. 그래도 어머니를 닮는다. 그래서 딸은 엄마 등어리만 보고 커도 엄마를 닮는다. 이런 말이 있는데 저는 어머님한테, 엄마한테 배운 거는 음식하는 거. 예, 왜 그러냐. 음식을 해서 우리 가족만 먹는 게 아니라 옛날에는 참 먹거리 귀했잖아요. 네. 우리는 농사를 많이 졌지만 그럼 한겨울에 지금도 어렸을 때 많이 생각이 나는데 그때는 정말 눈이 배꼽까지 찰 정도로 많이 오면 한겨울에 이렇게 깐난 애기였고 박물장사 아줌마들이 다 지나가요. 뭐 일용 엄마 목소리로 소콜이 사요. 뭐 챔비 사요. 뭐 이러고 다 다녀요. 그러면 다 거의 뭐가 하나 팔려야 풀빵이라도 하나 요기를 하지 굶다시피 해요. 그러면 뚜껑뚜껑한 방에 다 불러서
정말 그 겨울에 한겨울에 네. 배추김치 보면은 막 이만큼 양푼에 해가지고 그냥 네. 배추김치 대가리 툭툭 잘라서 놓고 황색이 전 무치고 해가지고 그렇게 뜨끈뜨끈 밥을 한 수대서 전부 밥을 먹였어요 장사꾼들을. 네. 그러니까 이제 그때 밥 먹은 사람들이 같은 또래 그 동료들 장사꾼들한테 다 소문내요. 네. 어디 동네 어디 가면은 그 집 가면은 밥 준다. 항상 특출특출 잔치집처럼 밥을 그렇게 먹고. 근데 지금도 참 그 기억이 어렸을 때인데 기억이 나요. 네. 그 어떤 아주머니가 밥을 딱 한 대접을 먹고 아기를 예. 이렇게 돌려가지고 젖을 물리더라고요. 예. 그러면서 아이고 아줌 아기 젖이 나오네요. 아마 젖이 안 나와서 아기 젖을 못 먹였나 봐요. 아기가 젖을 쭉쭉 빠네요. 예. 아이고 고마워요. 그러면서 아마 그 미안하니까 무슨 조그만 소코리를 하나 내는 걸 우리 엄마가 안 받더라고요. 우리 집에 발길에 채이는 게 소코리다고 갖고 가라고. 근데 이렇게 나가면서 내 이마를 이렇게 쓰다듬으면서 아가 너는 이 다음에 훌륭한 사람 되라고 내가 아침 저녁으로 기도할게 그러면서 간 생각이 나는데 가끔 살면서 내 힘으로 아니면 뭔가가 자연스럽게 넘어가거나 아 이런 운이 있을까라고 생각할 때 난 그 아주머니 기도가 아 나한테 들어주는 거 아닌가. 그때 어린 마음에도 굉장히 그 아기 어머니 눈빛이 간절했고 굉장히 잊혀지지 않거든요. 네.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남을 위한 기도의 힘이 네, 더 크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 얘기 아마 있습니다. 그 아기 엄마가 우리 엄마한테 갚게가 안 되니까 나한테 네. 일어나 그런 생각도 문득 해요. 그래서 제가 또 음식 해가지고 딱 엄마 닮았어요. 뭐 맛있는 게 있으면은 동네 우리 동네로 그래서 몇 명도 이사 왔어요 후배들이. 아예. 야 지금 밥 뜸 들어간다 빨리 와. 네. 뭐 와. 열무김치 지금 핵김치 먹으니까 야 묵은지 맛없더라. 빨리 와. 그러면 딱딸 같이 와요. 그러면 와서 맛있게 먹고 그리고 그런 거가 참 좋아요. 네. 부모님 두 분은 다 생존해 계십니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봄 가을로 다 돌아가셨어요. 형제분 일찍 돌아가신 것 같네요. 5남매 중에 예, 바로 이 언니하고 둘만 남고 다 돌아가셨고. 그러면 제일 큰 언니분은 그 당시 부모님이 그렇게 일찍 돌아가셨으면 뭐 집안의 생계도 그랬고요. 뭐 부모님을 대신할 분들은 계셨어요. 그 부모님 대신할 만한 입장들이 그 당시 안 되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큰 오빠는 군대에 가 계셨고 큰 언니는 결혼했고 그리고 둘째 오빠 바로 지금 언니는 아주 또 젊었고 어렸고 그래서 아마 그럴 형편이 안 됐던 것 같아요. 아, 김수미 씨는 또 특히 말이죠. 그 연예계에서 인생 상담가로서 소문이 또 이렇게 파다 합니다. 그 뭔가 고민이 생기면 찾아가서 이제 의논 드리고 조언도 듣고 네 그렇습니다만 언제부터 그렇게 저 후배들이 이렇게 찾아오고 동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어요? 글쎄 제가 뭐, 밥을 잘 사줘서 그런지 김치를 많이 퍼다 줘서 그런지 네네. 갑자기 어느 날 이제 그 피부치처럼 언니나 때로는 엄마처럼 생각하고 모든 걸 다 오픈하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아주 중요한 문제는 내 잣대로만 돼서 내 생각으로만 조언을 해줬다가는 또 낭패해 볼 수도 있고 그래서 항상 다 듣고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렇게 해라라고 저도 함부로 중요한 일에는 나 같으면은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경우에는 그러면은 본인이 생각해서 아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때 내 얘기 잘 들었다고 그런 얘기도 듣고 그래서 살면서 누군가가 사람은 누구나 그 비밀이 있잖아요. 또 비밀이 없는 거는 민둥산처럼 너무
그 산에 나무가 좀 있어야 되듯이 그런 비밀을 오픈하고 나한테 얘기할 수 있다는 거는 참 네. 감사한 일이고 네. 내가 더 바르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그런 지침도 되고 그래요. 네. 네. 언제나 뭐 이제 편안하게 네. 현명한 답을 주시니까 후배들이 그럼요. 편안하게 이제 선배님을 네. 찾아갈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솜씨를 살리셔서 전국 강사로 나서셨는데 여의만만에서 저희가 특강 현장 한번 따라가 봤습니다. 네, 보시겠습니다. 봄꽃처럼 곱게 단장한 김수미가 이른 아침부터 집을 나선다. 아, 선생님 지금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 저 강의 가요, 문경. 아. 응. 그녀를 찾는 사람들을 위해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찾아 나서는 그녀다. 한적한 시골 마을이 김수미를 반기느라 들썩이고 서울에서 온 손님을 맞기 위한 마을의 술렁임이 그녀도 반갑기만 하다. 굉장히 아, 소리였어요. 이런 데를 좋아해요. 내가 고향 시골. 얼마나 고마울까나 얼마나. 우리 엄마 아버지도 농사 지셔서 부모님 살던 시골 정취가 마냥 좋다는 김수미. 당당 가득히 메운 어머니들의 박수 소리에 에너지 충전 100% 완료. 강의실은 김수미의 강의에 푹 빠진 주부들의 웃음소리로 가득하다. 같은 시대를 살며 같은 고민을 하는 어머니들에게 힘을 주고자 마련된 특별한 시간. 우리도 살면서 곧때곧때 위기는 항상 있어요. 고등학교 3학년 봄 가을에 아버지 엄마 순서대로 그렇게 다 돌아가셨어요. 경험에서 묻어나는 진솔한 이야기에 심취한 어머니들에게 무엇인가를 제안하는 김수미. 재밌게 소풍 나들이 한번 가기로 김수미하고 약속해요. 단순한 강의로 끝나지 않는 사랑 나눔 시간. 그녀에게도 재충전의 시간이 된다고. 나도 이렇게 살고 싶다 이런 얘기 해주면은 또 진심이고 참 좋아하고 저렇게 그 좋아하는 모습 보면은 저도 행복하고 참 기분이 좋아요. 수미야, 아, 이제 정말 어려운 시련도 이제 다 갔고 아, 이제 정말 우리가 새 봄을 맞듯이 옛 것은 이제 뭐 생각할 것도 없고 다 있고 우리는 앞을 향해서 가는 사람이니까 뒤에 것은 바라볼 필요도 없고 이제 앞을 봐면서 이제 또 영화까지 했으니까 정말 이제 흥행되기를 바래. 내가 꼭 볼게. 언니, 반갑소. 언니하고 술 한잔 나눠야 되는데 그때 그 시절들이 마치 고향 생각 밀려오는 것처럼 그리워. 나 봤던 눈에 눈물 맺히는 거 보이지? 언제 언니 한번 청계산 한번 우리 등산 한번 뜁시다. 언니 화이팅! 활발하게 활동하는 거 보면서 굉장히 기분 좋고요. 하여튼 언니 건강하게 무대에 오래오래 남는 배우가 분명히 될 거라고 생각해요. 하여튼 몸 건강하게 우리가 잘 버티도록 합시다. 언니 화이팅.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번에는 우리 저 여의마마 시청자 여러분들 위해서 김수미 씨가 특별한 순서를 준비하셨습니다. 네, 네. 지금부터요 스페셜 강의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박수를 자, 맞아주세요. 박수를 보내주세요. 아, 어느 그 문인이 그러셨어요. 봄에는 돋보기를 갖고 다녀라. 오묘하고 신기한 하나의 다른 세계를 볼 것이다. 그랬는데 어제 제가 시간이 있어서 우리 강아지들하고 산책을 갔어요. 공원에 갔는데 꽃망울들이 이 나무 꽃들이 탱탱하니 약올랐어. 지금 요이 땅 해야 신호만 줘라 터트린다 하고 그리고 이러고 앉아서 보니까 요만한 돌을 아주 가냘픈 순이 밀었어요. 밀고 올라왔어. 그런데 내가 힘들까 봐 올려주려다 아니야 자연의 순리를 거슬리면 안 돼. 지가 이만큼 들었으니까 마저 들고 삐져나오게 둬야지. 그리고 정말 이렇게 보면서 어떤 막 생동감이 이렇게 올라와요. 그러면서 자연을 보면 아 정직해야지 순리대로 살아야지. 그래서 저는 아까 그 김명희 씨가 언니 청계산 한번 갑시다 했는데 참 등산을 자주 가요. 가는데 오늘 주제는 여자인데 첫 번째가 아내. 그 제일
아마 결혼해서 내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기가 난다. 아마 그 누구나 깊게 아니면 살짝 이런 경험은 다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누가 또 그래요? 남자들이 어떤 그 불륜이라 그럴까? 어떤 그 연애적인 감정 말고 어떤 그 생체적인 행위는 휴지로 코 한번 딱 풀어낸다라는 감정밖에 없기 때문에 때로는 지혜롭게 얼마만큼 지혜롭게 아내가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느냐. 저는 이제 그 여기에는 향기가 난다고 했기 때문에 향기 날 정도는 문제가 안 된다고 봐요. 그리고 우리가 좀 더 솔직해지자면 우리 여자들도 영화를 보거나 또 여자들끼리 앉아서 동창들끼리 뭐 어디 예쁜 찻집에 가서 뭐 밥을 먹거나 아니면 혼자 어디 앉아서 누구를 기다리는데 뭔가 시선이 조금 따가워. 이렇게 보면 어머 과거에 내가 좋아했던 이상형이야. 참 괜찮은 남자가 나를 이렇게 쳐다봐. 잠깐 몇 초지만 가슴이 심장이 좀 뛰어. 그리고 자꾸 이렇게 훔쳐보게 되고 그러다가 왠지 그날 혹시 만날 수 있을까? 나는 막연한 어떤 설레임과 그리움 그걸 만약에 그 감정을 남편이 안다면 되게 기분 나쁘겠지만 부부가 같이 결혼했다고 해서 합법적으로 혼인신고를 했다고 해서 완전히 내 소유는 아니거든요. 아니죠. 정신까지 내 소유는 아니거든요. 분명히 김수미 내 이름이 있고 내가 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감정 또 나는 그 리차드 결을 한동안 좋아했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난 또 하겠다만 하는 사람이니까 예전에 그 매직하는 사람 카퍼필드를 또 좋아해가지고 네. 처음에 한 6, 7년 전에 그 한국에 왔을 때 뭐 신문사 초청으로 왔는데 그 아는 신문사 국장님한테 나랑 연결 좀 해달라고 그랬어요. 너무 좋아한다고. 그래서 만나서 차 마시고 그렇게도 했어요. 근데 그 난 지금도 남편한테 그래요. 나는 이제 뭐 더 늙기 전에 리차드 기어나 한번 만났으면 좋겠다. 그러니까 우리 남편 너 뱃살부터 빼라. 그런데 우리가 무조건 남편한테 어떤 약간의 그 핑크빛 이제 가벼운 것만 얘기할게. 이런 게 있다고 그래서 그거를 핸드폰 검사를 하고 뒷조사를 하고 뒤를 파내고 누군가가 만약에 입장을 바꿔서 내가 예전에 대학교 때 만날까 말까 하던 약간 이성의 감정을 가진 남자가 있었는데 어떻게든 연결이 돼서 몇 번 통화를 했어. 그냥 거기도 결혼을 했고 나도 결혼을 했고 아이가 있고 그쪽 와이프하고도 우리 언제 한번 우리 남편하고 얘기해서 같이 식사 한번 하자. 이런 정도인데 만약에 남편이 아주 그 이상하게 불륜처럼 다그치면은 얼마나 실망하겠어요. 기분 나쁘겠죠. 제가 너무나 아는 분이 있는데 정말로 예전에 그 사업하다가 남자분인데 실패를 해서 이제 부도가 나서 교도소까지도 갔다 오고 그러다 다시 여차여차해서 굉장히 이제 사업에 다시 재기를 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그 호텔에 누굴 만나러 갔는데 그 당시에 격리 보던 아가씨였는데 굉장히 끝까지 자기를 믿어주고 도와주고 나중에 한 6개월인가 월급도 못 받고 만났대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호텔 입구에서 이제 결혼을 했더래요. 그냥 부둥켜 안았더래요. 내가 너를 미처 못 챙겼다. 나 지금 이렇게 잘 됐는데 야, 너 정말 반갑다.
그러고 막 한참 얘기하고 명함 주면서 뭐 하는데 마침 그 격리 아가씨도 결혼을 했는데 남편이 실직해가지고 놀고 있대요. 너 다시 일할 수 있다. 어떤 자리든지 와라. 그래서 명함 주고 껴안고 가 뭐 이렇게 했는데 그 광경을 그 와이프 친구가 봤대요. 근데 생중계를 한 거야. 네 남편이 어느 호텔 앞에서 어떤 여자를 막 부둥켜 안고 이러고 뭐 이 차 타고 가자든 이런다. 그러면은 지혜 있는 여성 같으면은 그냥 투명하게 있는 그대로 당신 뭐 어느 어디 호텔 앞에서 내 친구가 봤는데 어느 여자를 껴안았대 누구야 그러면은 만약에 그 남편이 그게 사실이라면 뭐 전혀 관심 없는 듯이 그냥 관심의 외역감 누구야 아니 모르는 척 이런 피할 방법을 줘야 하는데 이제 이 사람이 그 이 여자가 아 무슨 이제 그때부터 이제 추적이 되는 거예요. 추적 60분이 되는 거야. 누굴까? 그때부터 하나하나 차곡차곡 조사를 해나가고 뭐 아무튼 너무 그래서 나중에 6개월 후에 아무리 해도 안 나오니까 6개월 후에 얘기를 했는데 남편이 사실대로 얘기했대요. 당신 우리 결혼하자마자 알지 않느냐. 미스 누군데 이렇게 돼서 했다. 회사에 지금 났다. 그래도 안 믿고 끝까지 어떤 관계냐 어떤 관계냐 너무 파고드는데 이 남자가 아루는 정말 중요한 회사에 결정이 질 일이 있는데 A 아니냐 B 아니냐인데 아무리 A 안으로 해도 안 될 것 같고 너무 힘든 상황인데 집에서 부인이 항상 들어가면은 그 문제 하나 가지고 신경을 곤두서 가지고 사실대로 얘기해라 하니까 너무 힘들어서 부인하고 문제를 먼저 푼 다음에 회사 일을 이제 결정을 지려고 그리고 이제 꽃을 잔뜩 사가지고 가서 했는데도 부인이 또 그래서 그 길로 그냥 이혼소송해서 이혼을 했대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되게 여자들이요 남편한테서 이상한 향기가 나오면 제일 먼저 호들갑 떨어요. 무슨 큰 인생에 큰 일이나 생긴 것처럼. 그런데 너무 그 호들갑 떨지 말고 지혜롭게 좀 그 관망하면서 아 나는 솔직히 그래요. 우리 남편의 기운이 펄펄 넘쳐서 이럴 때보다 어떤 때 너무 피곤해가지고 대낮에 들어와서 쫙 뻗어 있으면은 아우 이때처럼 팔팔할 때가 좋았다 싶을 정도로 오히려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제 내 나이 되니까 이제 좀 그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엄마 금쪽 같은 내 새끼지만은 또 원수 같은 내 자식. 아 저는 이제 그 유난히 우리 주부들이 아이들을 자식을 낳으면은 그 순간부터는 나는 잊어버리고 나는 소멸에 없어요. 오직 아이만을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요즘은 자녀가 또 하나 둘이기 때문에 아이가 원하는 대로만 다 하다가고 특히 고3 되면은 뭐 어떤 집에서는 TV도 다 없애고 그 고3 학생이 왕자야 왕이야. 그 집에서는 모든 게 음식도 그 아이 위주로 그 자식 위주로 전부 다 엄마는 나는 없어. 그런데 그러고 나서 대학교가 만약에 가게 돼서 그때 버릇을 고치려면은 참 힘들어요. 어느 날 갑자기 대학 간 너 왜 엄마 말 안 들어? 그때서 엄마가 정신 차리고 나서 그때 왜 엄마 너 말 안 들어 그러면은 그 아이는 이미 뭐든지 내가 말하는 대로 다 들어줬기 때문에 다 되는 줄 알거든요. 어렸을 때부터 되고 안 되고는 분명히 해줘야 돼요. 된다 안 된다는 분명히 해주고 안 되는 거는 끝까지 안 되는 걸로. 그리고 너무나 그렇게 희생적으로 자식한테 희생을 바치고 나면은 나중에 허탈해서 허무해서 여기에서 무너지거든요. 세 번째에 가서 여기서. 그래서 저는 그 한번 굴비를 이제 나 혼자 밥 먹을 때
꼭 난 굴비를 반을 잘라서 꽁지 있는 부분만 내가 먹었거든요. 그랬는데 애들이 쟤들은 한 마리를 다 구달래요. 또 우리 아들은 또 두 마리를 구달래. 그리고 엄마가 한번 내가 한번 큰 걸 하나 구워서 먹으니까 엄마 왜 통째 먹어 그래요. 아, 애들한테 내가 이런 모습 보여주면 안 되겠구나. 나는 조금만 먹고 엄마는 그러면 그러기 때문에 이 다음에 그러면 결혼해서도 제 와이프한테 부인한테 엄마는 그냥 저 꽁지만 먹어. 꽁지만 먹는 사람이야. 엄마는 저런 사람이야. 그렇게 보이지 않고 나 대접을 받으려면은 아이들이 어렸을 때부터 굉장히 아 우리 엄마는 생일날 꽃도 우아한 꽃도 받아야 돼. 좋은 꽃도 받아야 돼. 그게 내가 나를 아이들한테 간을 조금씩 조금씩 키워줘야 돼요. 정말 죽었습니다. 자식한테. 그렇게 되면 여기 와서 너무 허탈하죠. 그렇죠. 오늘 사실 제일 중요한 얘기는 이거예요. 지금 뭐 30대, 20대 후반, 40대 이 기세로 가면은 뭐가 외롭고 뭐가 그렇겠느냐. 그런데 40대 후반, 50대 때부터는 정말로 이제는 홀로서기 연습을 사실은 이때부터 시작을 해야 되거든요. 이때부터 하는데 그때는 이제 자식이 결혼할 때까지는 대개 엄마들이 나를 잊어버려요. 오직 자식 며느리 봐야 되고 또 딸 가진 엄마는 또 사위 잘 봐야 되고 나는 잊어버려. 그러다 한둘 있는 자식 탁탁 끝매서 둥지 떠나고 나면 그때 이제 나 김명자, 나 김수미 어머 어느 날 그때 제대로 거울 보고 자글자글한 주름, 흰머리, 매끔 늘어진 배 그때 추스기려면은 힘들거든요. 제일 무서운 게 이제 자꾸 고령화 시대가 되는데 여자들이 60대 넘어서 그때 삶이 참 무섭고 겁난다 그런 사람이 많고 또 사실 그래요. 그래서 이때를 대비를 해가지고 지금부터라도 사실 60대 후반 되면은 혼자 되는 사람도 뜸뜸 이제 생겨요. 생기는데 그때 되면은 진정한 우정이 참 필요할 때예요. 저는 그 친구를 이렇게 가끔 비유를 해요. 새로 생긴 친구는 금방 버무린 겉절이 마시고 오랜 친구, 초등학교, 중학교 아니면 사회 친구라도 오래된 친구는 정말 김장독에서 금방 꺼낸 묵은 김치 맛이에요. 깊고 담백하고 믿음직하고 이때부터는 한번 여러분들 중에 이제 우정에 대해서 외롭지 않으려면 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내 친구 중에 정말 존경할 만한 친구가 있는가? 내가 존경할 만한 친구가 있는가? 내 비밀을 다 털어놓고 얘기를 해도 관 속에 들어갈 때까지 지켜줄 친구가 있는가? 그리고 또 이런 친구가 있는가? 항상 시비를 달고 다녀. 시비를. 항상. 나한테 와서 항상 좋은 얘기보다는 시시비를 달고 다니는 친구가 있는가? 그런데 친구도 나 하기 달렸거든요. 내 하기 달렸지 절대 만약에 처음에 내가 정말 존경할 만한 친구가 없다면 내 삶이 나도 별로 그렇게 잘 사는 삶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스스로 고독이라는 거, 외롭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사실 꾹 떼져서 여럿이 만나는 그런 모임도 좋지만 이렇게 고독하고 외로울 때 혼자 여건만 되면은 간단한 배낭에다 추리닝하고 시집 하나 하고 간단 들고 하루 정도 어디 여행하는 것도 참 좋을 것 같아요. 뭐 제가 지금 한 얘기는 여러분 다
뭐 다 아시는 얘기고 많이 들어보신 얘기이기 때문에 너무 강의가 재미없어서 이해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쪽으로 자리 하시죠. 네. 네. MC석에 앉으셔서 진행 보시죠. 아, 잘 들었습니다. 네. 예. 그 저 언제 저런 것들을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정립을 이렇게 하셨습니까? 아, 이제 제가 일부러 네. 한 달에 한 1, 2회 정도는 강의를 가요. 네네. 왜 그러냐면 이렇게 얘기를 하다 보면은 나도 돌아보게 되고 네. 아무래도 가기 전에 책도 좀 보게 되고 그래서 네. 언제 외로움은 어떻게 극복하십니까? 본인 이제 김수미 씨가 굉장히 외로우실 때는 네 저는 네. 또 그러니까 사람한테 외로운 거를 이렇게 도와달라 하기에는 너무 클 때 네. 너무 엄청나게 클 때는 산에도 가고 꽃을 많이 봐요. 그리고 지금 강아지를 키우는데 네. 우리 강아지 아들이 삼식이에요. 네. 걔네들 데리고 네. 산책하면서 얘기할 때 네. 그럴 때가 참 행복해요. 네. 요즘 처음에 주제가 네. 뭐 내 남편에게서 다른 여자의 향기가 난다. 뭐 이런 부분들 대부분이 알면서도 이혼이 두려워서도 그리고 여러 가지 상황이 그리고 또 그 부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믿음이잖아요. 근데 그런 일을 눈 감고 나서도 그 믿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은 정말 쉽지가 않아요. 세월이 네. 가면은 회복이 돼요. 세월이 약이라고 그랬죠. 예. 그 당시에는 안 될지 몰라도 근데 네. 그걸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 종기가 이렇게 났을 때 네. 곰기를 기다려서 확실하게 짜서 도려내서 다 치료를 하느냐 골물라 그럴 때 얼른 약을 먹어서 더 이상 곪지 않게 만드느냐 그거를 빨리 알아서 작은 일도 되게 크게 만들어서 문제가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그거는 현명하게 본인마다인데 다들 그 부부 사이 문제는 저는 이제 부부 문제로 여자 후배가 와서 막 얘기를 하면 네. 100% 다 안 들어요. 남자 말도 들어봐야죠. 그렇죠. 절대적이에요. 여자 말만 들으면 100번 이용감이야. 근데 남자도 할 말이 있거든요. 그렇죠. 안 그래요? 네네. 남자도 할 말이 있어요. 분명히. 죽어도 못 살아 이러다가도 자식 때문에 참아 이런 맞아요. 분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런 위기들을 참 다 극복해 나가야 될 텐데 말이죠. 네, 저는 이제 결혼할 때 너무나 이제 그 저 중학교 때부터 서울에 와서 혼자 살았고 외로워서 가정이 참 필요했어요. 가정이. 네. 아 그래서 살림살이가. 근데 이제. 무슨 문제가 터졌을 때 저 망망대 바다를 보면서 이틀을 바다만 봤어요. 밤에도 보고 망망대 네. 바다를 끝없이 보면서 첫째는 이혼하고 다른 남자 만날 자신이 없어요. 이 내가 그 발꼬락이 참 못생겼거든요. 네, 보게 되네. 남편 앞에서 아무렇지도 않게 발톱을 톡톡 잘라요. 그런데 그 당시 때 한 30대 후반이었는데 만약에 다 땜박 깨부시고 만약에 재혼을 했을 때 그 남자 앞에서도 내가 이렇게 편하게 발톱을 깎을 수 있을까? 못할 것 같아. 그리고 명심보감에 보면 이런 말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가 늘 아주 너덜너덜할 때까지 보시던 책인데 내 두레박줄이 짧은 건 모르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탓하지 마라. 내가 3일째 되는 날 바다 보면서 이런 노트에다가 내가 잘못한 점을 다 써봤어요. 혹시라도 막 어거지라도 써보고 딱 읽어보니까
나도 엄청 잘못했더라고요. 내 두레박질도 엄청 짧았더라고요.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말로 오늘 아주 네. 가슴에 와닿는 말입니다. 내 두레박줄 짧은 줄 모르고 남의 집 우물 깊은 것만 남의 집 탓하지 마라. 것만. 아, 이 집 왜 이렇게 깊은 거야. 네. 네,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오늘 아주 강의도 네. 참 마음에 와닿는 그런 편안한 강의였다고 생각됩니다. 다시 한번 박수. 네, 고맙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네. 예, 예. 뭐 이제 뭐 저 예. 마파도도 잘 되고 네. 네 기분 나날이 좋으실 텐데 또 계획은 뭐가 있습니까? 털어내는 계획. 네. 다들 이제 올 봄에는 이제 아직 바빠서 안 했지만은 전부 온 집을 뒤집어서 전부 정리할 거예요. 네. 아주 홀가분하게. 네. 가끔가다 건망증들도 자꾸 잊어버리는데 없을 거 좀 없애고 버릴 거 버리고 간단하게. 점점 이제 가볍게 준비할 거예요. 네. 그리고 이제 마파다 투어도 기대해 주시고. 네. 오늘 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앞으로도 네. 계속 살아있는 연기, 살아있는 강의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불러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늘 김수미 씨 강의처럼요. 누구의 아내, 누구의 엄마가 아니라요. 자신의 이름과 위치를 확인하는 하루가 되셨으면 합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 찾아뵐게요. 안녕히 계세요. 고맙습니다.